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몇 가지 데이터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다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급등락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는 결과적으로는 한 주를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CPI와 PPI가 잇따라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을 확인해주면서 반등했지만 미국 소매 판매 감소로 인해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우려를 키운 것이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전체 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매 판매치 감소폭이 예상의 2배 넘게 빠진 것은 시장을 압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한 것도 긴축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여기저기서 경기 둔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랐던 건데 JP모건을 비롯한 월가의 돈 귀신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실적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조금은 더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2100달러 위에 올라선 모습을 확인하며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크든 작든 알트코인들로의 순환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아주 의미가 큰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계획 발표 이후에 무려 1년 반 동안 공을 쏟았던 유동성 허브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플랫폼의 출범, 그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이번에 이토로와 이 파트너십을 맺고 크립토 거래 지원을 하기로 한 건 역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역시나 리플과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같은 우려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지만 뉴욕 증시는 결과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발표되며 한 주 내내 등락폭이 심했었는데 그래도 주간 전체 마감 상황을 놓고 보면 상승세를 확인했던 한 주였습니다. 시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은 미국의 소매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소매 매출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건 2월에 마이너스 0.2%보다 더 빠진 것이기도 하고 시장의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0.4%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매 매출은 미국 GDP의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신호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눌러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급등한 것도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 중간값이 4.6%로 나오면서 전달의 3.6%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1년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라는 점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이 잇따라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미국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인해서 더 관심을 모았던 월가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JP모건은 7% 넘게 올랐고 시티그룹 역시 4%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3% 넘게 올랐습니다.
은행 불안해도 은행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건데, 재미있는 건 이게 이자 장사의 결과라는 데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순이자 소득이 증가했고, 이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미국 연준은 평범한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월스트리트만 먹여 살린다라는 점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증시가 어지러운 상황을 보인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만 1000달러까지 터치를 해내면서 이대로 3만 3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가격을 3만 550달러 위로 유지를 할 경우에 3만 2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만 8542달러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3만 2400달러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 4만 달러까지 상승폭이 확대될 수가 있다. 하지만 2만 8542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다시금 2만 52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 29,600달러 부근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보면 31,677달러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또 29,600달러 부근이 지지받을 것을 예상되는 그런 구간으로 그리고 28,500달러를 현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매수 기대 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느리긴 하지만 확실하게 28,800달러에서 33,000달러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0달러는 단지 시간의 문제다.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는 이때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나름 추가 반등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아주 훈훈한 상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았지만, 이런 전망들 보기 좋게 뭉개듯이 21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캡틴 5빅은 이더리움이 강세 패턴, 아담 앤 이브 패턴을 완성했다라면서 무엇보다 11개월 만에 2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 마감을 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황소들이 이미 컴백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에는 36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100일 지수이동 평균과 200일 지수이동 평균이 교차를 하는 게 흔한 상황은 아닌데, 과거 이런 일이 생기면 최소 66% 넘는 가격 상승을 확인했다. 2017년의 경우에는 13,700%, 2019년에는 90%, 2020년에는 67%가 상승했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추가 반등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알트코인 강세 가능성을 한 방에 설명을 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라며 아예 알트 시즌이 확정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알트코인 전체 시총 일간 차트를 보면 알트코인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를 통해서 알트 시즌이 확정이 됐고, 다만 그게 미니 랠리가 될지 거대한 랠리가 될지 그것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아주 의미가 큰두 가지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유동성 허브 출시 소식입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을 처음 밝혔던 게 지난 2021년 11월 리플 스웰때 행사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게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또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여기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모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 뭐 이런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프로젝트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2020년 12월 SEC로부터 희한한 소송을 당하면서 XRP가 줄줄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을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미국의 모든 거래소가 XRP를 상폐하면서 미국 내 XRP의 유동성은 사실상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들의 진입 기대 시점에 맞춰서 이런 거래소와 은행이 짬뽕된 유동성 허브를 정식으로 구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SEC로부터 얻은 이 나름의 교훈을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비전적으로 상품화시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서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리플은 유동성 허브의 강점을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기업들이 돈만 넣으면 안정적인 거래부터 스테이킹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트위터와 이토로의 파트너십 이슈입니다. 트위터가 이토로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크립토 거래 지원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엄청 크지만 XRP 홀더들에게 더 관심이 될 만한 상황은 다름 아닌 이토로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토로의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일본의 SBI 홀딩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BI 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이 단기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SBI의 자회사 SBI 리밋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SBI는 사실상 리플의 후견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웅동체 SBI가 잘 열심히 해줘야 리플이 잘 되고 리플이 잘 돼야 SBI가 돈을 버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가 이미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SBI가 이토로에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한 파생 효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계열사 SBI 인베스먼트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코인베이스의 XRP 상장 이전에 이토로를 통해서 그것도 트위터에서 XRP가 거래되는 상황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